폐기 처분하거나 사료용으로 써야 할 불량 계란을 뷔페와 카페에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불량 계란인데도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란을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인 경남 양산의 한 축산업체. 깨지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계란들이 널려 있습니다. 모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불량 계란들입니다. 그러나 이 축산업체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불량 계란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계란을 섞어 판매해왔습니다. 이 불량 계란들은 시중에 3분의 1 가격으로 뷔페나 카페에 유통돼 빵과 케이크를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량 계란으로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축산업체와 식품제조업체 등 네 곳을 적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깨진 계란이나 노른자가 유출된 계란 등을 식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또 포장을 하지 않은 계란은 생산자명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렸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경우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불량 계란은 고온에 다시 구워서 분쇄 과정을 거친 뒤 동물 사료용으로 쓰거나 반품에 폐기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계란들은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량 계란은 요즘과 같이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오래 노출될 경우 살모넬라균 등으로부터 오염되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나 등급 표시가 되어 있는 신선한 계란을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료로 사용되는 불량 계란을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